하이! 르비입니다. 오늘은 분짜, 쌀국수, 그리고 월남쌈입니다. 오랜만에 베트남 음식이 먹어보고 싶어져서 이렇게 시켜봤어요. 오늘 태풍이 오고 있는데 뭔가 분짜가 끌리더라고요. 왜 무슨 상관관계지? 동네에 있는 베트남 전문 음식점에서 배달시켰고, 요거는 양지쌀국수, 요거 매운 소스 넣었고요. 요게 분짜, 그리고 월남쌈 3개 있는데 제가 하나만 이렇게 잘라놨어요. 그리고 요게 앞에 그릇은 느엉맘 소스인데 안 보여서 담을 수가 없더라고. 앵그레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둘 다. 그래서 저거까지 그릇에 안 들어가더라고요. 일단 이거 양지 쌀국수부터. 와, 죽인다. 비 오는 날 이런 국물 진짜 생각나거든요. 쌀국수는 요 숙주랑 양파가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. 요건 분짜. 느엉맘 소스에. 분짜는 어떤 맛이냐면, 이 면을 갖다가 돼지갈비예요. 얘가 숯불 돼지갈비 맛이 나요. 고기가 숯불 돼지갈비랑 상큼한 야채를 이 느엉맘 소스, 좀 상큼한 피쉬 소스 같은 거 찍어 먹는 음식입니다. 뭔가 튀김. 얘가 짜조인가? 월남쌈. 월남쌈은 땅콩 소스에 찍어서. 다 맛있는데 쌀국수 국물이 최고다. 면이 너무 끊겨서 느엉맘 소스에 국수를 다 먹고 있는 것 같아요.
얘도 한번. 올람쌈 안에는 새우랑 계란이랑 다진 야채, 고기까지. 아껴 먹을래. 네, 잘 먹었습니다. 일단 쌀국수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날씨가 꾸리꾸리해서 그런지 국물이 너무 맛있었어요. 국물 너무 맛있고 분짜도 상큼하니 요 기름지고 얼큰한 쌀국수랑 같이 먹기 딱 좋았습니다. 월남쌈은 뭔가 건강할 것 같아서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.
네, 그러면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저랑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은 여기서 끝.